2020 카스텔바작 G투어 위너스컵 1차 대회 한설이 해설위원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녀간의 성별을 떠나 뜨거운 G투어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 현재까지 8강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윤재인 선수와 최성민 선수가 3업으로 앞선 8강, 그리고 이낙영 선수 2업으로 앞선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선호 선수와 G투어 루키 박서가 선수는 올스퀘어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 루키와 또 한 명은 또 최강자잖아요. 그런데 네. 박사가 선수가 전혀 밀리질 않네요. 박사가 그대로 가는군요. 버디퍼 네. 시도였고요. 거리감은 아주 좋은데요. 네. 박사과 선수는 올해 루키잖아요. 근데 이 프로 데뷔는 2015년에 했고 또 예. 정규 투어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G투어 루키로서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고요. 정선아 이번 홀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버디 팝 떨어집니다. 네, 나이스 버디. 정선아 선수가 박사과를 상대로 7번 홀 승리하면서 다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8, 9번 홀 승부, 두 개 홀 승부를 남겨두게 된 정선아와 박사가 선수고요. 역시 정선아 선수네요. 그냥 가게 냅두지 않네요. 면밀하게도 체크를 하는 정선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최성민, 7번 홀 버디 팟. 아, 좌측인데요. 이건 라인을 좀 잘못 본 듯 싶은데요. 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아까도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경사를 잘 못 본 게 아니라 지금 스트로크를 약간 좌측으로 조금씩 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흔들렸던 모습이었고요. 허결 선수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버디퍼 성공하면 8번 홀 승부로 갈 수 있습니다. 허결 버디퍼 들어 풀 맞고 빗나갑니다. 아쉽네요. 자, 지금 벼랑 끝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허결 선수인데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회심의 일격을 가했는데요. 아쉽습니다. 네, 아쉬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허결의 모습이었고요. 파퍼 성공. 자, 이제 최성민 선수도 파퍼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파퍼를 성공한다면 먼저 4강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파퍼 성공. 4강행 진출을 확정짓는 최성민 선수입니다. 네, 최성민 선수 오늘 경기도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좀 빠른 경기 내용을 봤는데 오늘은 아주 딱 붙어서 득했다 하는 그런 결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벽 병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최성민 선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020 시즌입니다. 추교환 선수 세호를 뒤진 상황 역시 벼랑 끝 승부고요. 먼 거리 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고 있어요. 추교환. 오고 있어. 넘어갔어요. 아 오늘 이렇게 홀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퍼들이 많이 나오네요. 야 지규환 선수 좀 답답한 그 표정이 지워지질 않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벌써 두세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윤재인 버디 팟. 들어가네요. 여유 있게 성공하면서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규환 선수와의 8강 매치업 윤재인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3업 중이었기 때문에 표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예. 남자 선수끼리 붙는 마지막 매치 플레이 바로 이제 8강전까지였는데 두 매치가 모두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상황. 최성민 선수와 윤재인 선수가 3업을 앞서가고 있었던 그 리드를 여유롭게 활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재인 선수는 4업으로 4강에 진출했고요. 최성민 선수도 3업으로 허결 선수를 제치고 4강에 먼저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의 상대가 누굴지 이낙영, 최수비, 정선아, 박사가 선수의 경기를 통해 정해지겠습니다. 네, 아직 두 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선아 선수의 조는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네. 지금 파3홀이고 119m로 좀 거리가 짧은 홀이기 때문에 버디를 노리는 샷을 해야 됩니다. 승부수를 걸어야 될 쪽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과감한 승부가 펼쳐질 8번 홀이고요. 예, 일단 어필이기 때문에 좀 하이볼을 쳐주면은 조금 무치기게 유리한데요. 좋네요. 정선아. 정선아 선수 제 얘기를 방금 들었어요.
정선아 선수가 자 파3 8번 홀의 티샷 그린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G투어 루키 박사관은 어떤 모습일지.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아, 짧네요. 6.2m 정도가 남은 거리. 최수비 자, 두 홀을 뒤진 상황 중요한 버디 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왼쪽인데요. 아, 라인을 좀 많이 잘못 본 듯 싶습니다. 이 홀에서 지금 버디를 하지 못하면 이번 홀에서 경기가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두 홀을 앞서 있는 이낙영 선수 이 8번 홀 버디 퍼 성공하면 4강을 확정짓습니다. 이낙영. 오 아닌데요. 선수들이 모두 좀 왼쪽으로 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홀에서 유독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볼 퍼팅을 좌측으로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파퍼스 성공해 내야 될 최수비 성공해냈습니다. 최수비 선수 입장에서는 이낙영의 실수를 기대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낙영 파퍼 빙빙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아,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는군요. 이낙영 선수도 최수비 선수와의 8강전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행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 4강행 티켓에서 한 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사과와 정선아의 승부에서 가려지겠습니다. 박사과 버디 시도. 넣어야죠. 넣어야. 가나요? 아. 지나갔습니다. 아, 또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 2m가 넘게 지나갔는데 예. 정선아 선수는 지금 3m 정도 거리에 이제 버디퍼스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성공하면 8강 승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경사는 잘 봤는데 좀 강했어요. 조금만 약했다면 휘어서 들어갔을 네.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는 박사가 이 8강까지 선전해줬지만 8번 홀의 이 버디퍼스 시도만큼은 큰 아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G2어 위민즈 루키 포인트 경쟁에서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박사과 선수고요. 정선아 약 3m 거리에 버디 퍼 성공하면 4강 진출. 들어가네요. 4강을 네. 확정짓는 정선아 선수 이렇게 4강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네, 박사과 선수와 선전을 펼쳐줬고요. 정선아 선수가 박사과 선수를 제압하면서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남녀간의 흥미진진한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강전 매치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4강 대진표 소개해드리죠. 윤재인, 정선아 그리고 최성민, 이낙영 선수가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8홀을 이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 플레이해야 되겠죠. 예. 아, 남녀 통틀어서 최강자를 뽑는 이번 시합.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G2어 빅 이벤트 남녀간의 맞대결. 이제 4강전 승부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20 가스텔바작 G2어 위너스컵 1차 대회 성별을 떠나 G2어 최강자를 가리는 뜨거운 무대가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설이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 이 뜨거운 승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강전 남녀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는데요. 윤재인 선수와 정선아 선수 그리고 최성민 선수와 이낙영 선수의 4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번 4강전부터는 또 혼성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 앞선 경기들과 또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을지 또 선수들이 경기를 임하는 또 각오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올만한 선수들이 왔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아 정말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치열한 승부를 펼쳤던 8강까지의 결과였고요. 그 결과 4명의 선수가 우승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8강을 거쳐 이제 4강전부터는 18홀 승부가 펼쳐지겠고요. 최성민 선수와 이낙영 선수의 4강전부터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 최성민. 7m인데요.
파3 5번 홀 버디퍼서 성공해내는 최성민 선수입니다. 자, 이 5번 홀을 승리하면서 격차를 벌려가는 최성민이고요. 그리고 10번 홀을 승부하는 최성민 버디퍼. 아, 또 좌측 미스가 나왔네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홀차 이제 다시 두 홀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버디퍼 성공. 이낙영 선수가 이제 두 홀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파포 11번 홀. 최성민의 두 번째 샷. 방향 좋고요. 약간 좌측으로 휘어주면. 아주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최성민과 이낙영의 맞대결. 일단은 최성민 선수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홀을 뒤져 있는 상황에서 이낙영! 이거 아니죠. 13번 홀의 버디펏이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의 버디펏이었는데 남은 거리가 너무 많아지네요. 예. 2m였었는데 15m가 원금보다 이자가 너무 큰데요. 예. 단골 매트를 또 한번 준비하셨던 신재석 예. 위원이었고요. 최성민 선수 5업을 앞서 있는 상황.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5업이기 때문에 2홀에서 지게 되면 경기는 끝나죠. 예. 이낙영 살려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됐던 버디퍼스를 일단 성공해냈습니다. 최성민 역시 버디퍼시고요. 떨어졌습니다. 네. 자, 최성민 선수가 흔들리는 이낙영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고 결국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성민 선수가 참 여유가 있었어요. 표정부터. 예. 두 번째 4강전 주요 장면입니다. 정선아 선수와 윤재인 선수의 맞대결. 2번 홀 이글퍼 시도 윤재인. 도나요? 나이스 이글. 나이스. 오늘 저 동네에 새가 남아나질 않겠어요. 하도 많이 잡아서. 윤재인 선수가 다시 이글을 성공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4강전 보여주고 있고요. 올스퀘어 상황에서 6번 홀 세 번째 샷 정선아. 들어갔습니다. 정선아 샷 이글로 응수합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저 표정이 이게 뭐지 하는 힘이 표정이 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고요. 아니 왜 앞기 내 앞길을 가로막지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야, 이게 들어갑니다. 정선아 파3 8번 홀의 티샷 원업을 앞서 있는 상황. 좋습니다. 나이스. 샷 이글 이후에 홀인원도 겨냥해봤던 정선아 선수였고요. 두 홀을 뒤진 윤재인 선수 15번 홀 버디펏 살려내나요? 살려내. 떨어집니다. 윤재인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선아의 4강 승부. 정선아 선수도 15번 홀 버디펏을 성공해내면서 투업의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선아 선수는 몰아치기가 가능한 선수죠? 그럼요. 정선아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글퍼십니다. 이글퍼 다시 주먹을 불 끈지는 정선아. 정선아 선수는 괜히 최강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한 번 딱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 무서운 모습을 4강에서 보였던 정선아 선수가 역시 윤재인 선수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정선아와 최성민이 뜨거운 승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낙영, 윤재인도 3, 4위전을 펼치게 했고요. 이제 결승전에 나서는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16강하고 8강 할 때 너무 떨었어서 좀 제 페이스대로 잘 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9홀 플레이보다 18홀 플레이가 좀 더 제 성향에 맞는 거여서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도 조금 힘들지만 18홀 플레이니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샷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원래 하던 대로 공격적이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더 공격적이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